박사님 이번 달 말에 학회 가신다고. 아, 독일 갑니다. 학회 얘기는 다녀오셔서 어떠셨는지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고요. 잘 다녀오세요.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박사님 2차 적응은 좀 되셨나요? 아, 아직 안 됐습니다. 여독은 충분히 풀릴 만큼 여유를 두고 귀국을 했는데 시차가 빨리 적응이 안 되네. 어제도 충분히 잤다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딱 떴더니 새벽 1시 반이더라. 따끈따끈한 학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번에 간 학회는 전통적인 학회는 아니고 프리사이스를 배우거나 공부하고 싶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연 거죠. 주로 유럽 의사분들이 와서 배우고 강의를 한 사람들도 유럽 의사분들이 와서 강의를 했고 저는 그 중에 한 명으로 가서 강의를 총 3개를 했죠. 하나는 그 재활, 연장수술하고 재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연장수술에서 합병증을 피하는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프리사이스 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거의 이제 모든 강의는 프리사이스를 이용한 수술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팁이나 노하우나 어떤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고 골 연장술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오히려 한 절반은 그 뼈 결손 이렇게 사고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뼈가 한 구간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쪽에서 뼈를 잘라고 이렇게 공간 이동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골 결손에 대한 본 트랜스포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제도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는 이 제한사항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일단 신으로 기술로 하지 연장, 다리의 연장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잖아요. 근데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진 않아요. 이거 골 연장술에 쓴다 그러면 그 골 연장하는 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뭐 팔에다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골 결손이 있을 때 그 의사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트랜스포테이션 하는 용도의 프리사이스가 또 따로 디자인돼서 나와 있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걸 처음 보면 그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골 결손을 프리사이스로 치료하는 방법들을 써서 이제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수술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기구는 딱 여기에 이런 용도로 딱 여기에만 쓰세요라고 돼 있고 그거 외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불법 의료가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거나 좀 부럽다 그러면은 그거 했던 케이스들을 보면서 이제 혹시 미래에 하게 되면 저런 점이 있구나 저런 또 점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주의 깊게 보고 왔죠. 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북유럽 의사분들을 많이 만나시는 자리였을 텐데 네. 북유럽 의사분들은 조금 뭐가 다른가요? 뭐 다 비슷한 의사죠. 한 분이 엄청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계속 쉬는 시간마다 계속 이야기를 한 분이 있어요. 저도 그분이 누군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 예전에 우리 스트라이드 우리가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저기 덴마크에서 골 용해하고 관련된 논문 나오면서 이게 리콜 들어갔잖아요. 그 논문 쓰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계속 나한테 와서 질문하고 막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나름 반가웠어요. 그 유럽 의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많은 국가의 의사들이 온 데가 있나요? 독일이 제일 많은 것 같고. 독일에서 하니까. 그렇죠. 독일에서 하니까. 하루는 아침에 다 끝나고 아침에 그 다음날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뒤에서 와서 이제 인사를 하길래 보니까 얼굴은 모르는 분인데 독일 분이더라고요. 문스터 대학이라고 독일의 이 골 연장술에서는 명가 중에 하나입니다. 닥터 루들이라고 이분도 그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있는 어떤 병원인데 우리 VSP 하듯이 옛날에 프리사이스 하기 전에 ISKD였잖아요. ISKD도 우리나라에서 그 수술을 하려고 하면 외국에 VSP를 갔다 오라고 그랬었거든요. 가서 ISKD 하는 거 강의 하나 듣고 수술 하나 보고 이제 오는 거죠. 어쨌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ISKD를 내가 요거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문스터에 갔었어요. 문스터 대학에 그 닥터 루드리라는 분한테. 저도 그때 갔었어요. 처음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독일로 가가지고
VSP 하고 와서 시작하세요. 그렇게 된 거죠. 그 문스터 대학에 지금 소아정외과 교수더라고. 우리 병원에 오고 싶, 한번 오고 싶다. 와서 수술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명함 받고 거의 그때 기세로는 거의 뭐 금방 올 것 같은 기세였는데 실제로는 모르죠. 약간 이제 그런 게 교차하더라고. 옛날에 내가 VSP 갔던 문스터 대학의 교수가 이제 와서 내 수술 좀 보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인사하는 거 보니까 세월이 많이, 세월이 많이 변했구나. 혹시 크리스마스 맥스 보셨나요? 아, 맥스가 거기 따로 나와 있진 않았는데, 이번에 가서 제가 그거 할 때도 그 이야기는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제 맥스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그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골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프리사이즈 맥스가 실제로 아주 강력해서 체중부하를 많이 하더라도 그게 밴딩이나 어떤 이런 문제가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메일 파트하고 피메일 파트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개. 그래서 메일 피메일 파트 그 사이에 메탈 데브리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오스테올라이시스의 문제가 증가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제 앞에 있던 몇몇 분들은 되게 공감을 하더라고요. 지난번 독일 가셨을 때는 짐 잃어버리시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정시 바짝 처리했는데 내가 그 포인트를 찾았어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다가 에스컬레이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 길이 있거든. 근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길로 갔었어요. 그리고 글로 나가면 그냥 아예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회전문, 조그만한 회전문 딱 지나면. 이번에는 그 포인트에서 이렇게 저희 간판 사인 잘 보면서 갔죠. 이번에는 뭐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셨나요? 이번에? 이번에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가? 그 약간 인종차별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예전에도 제가 독일에서 한번 인종차별을 당했었거든요. 나 PD도 인종차별 따로 한번 당했고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가 지나가면서 니하오 하더래. 니하오. 그래서 중국 사람인가 보다 라고 그냥 우리끼리 중국 사람으로 알았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그게 인종차별이래, 그것도. 독일 사람들 보고 그냥 니하오 하는 게 인종차별이래. 그렇게 하면 맞받아서 뭘, 이, 그거를 하면 된대. 올라. 올라 하면 된대, 올라. 올라가 스페인인가?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동양 사람 보면 무조건 뭐 중국이 중국 사람이지 하는 식으로 니하오를 한대요. 그냥 올라 하면 걔들도 그 뜻을 알아듣는데. 자기들한테. 이렇게 니하오라고 하는 것 같은 의미로 알아듣는데 팁을 또 배우게 됐죠. 그 2월에도 학회 하나, 국내 학회 하나 있으셨어요? 2월? 네. 그 한일 정형외과 학회라고 한국하고 일본 정형외과 의사들끼리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하는 학회가 있어요. 한일 정형외과 학회. 프리사이스 일본에서도 아직 거의 뭐 안 하니까 프리사이스 하나 발표하려고 일단 제출을 해놨습니다. 네, 잘 다녀왔다는 신고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